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캐릭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스케치를 준비했고요. 오크의 디자인 레퍼런스는 너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흥미를 붙여보자면 정해진 양식 없이 다양한 오브젝트를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 가죽 공예부터 금속 가공, 털, 뼈 등을 이용한 의상의 원초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이 나오다 보면 그리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 작업으로도 조금은 피하게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체형의 두께 그리고 등신대를 기초 스케치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디자인을 붙여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자세를 만들었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컬러 배색을 먼저 해봤어요. 거대한 깃발을 들고 있는데 깃발에 의해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의 일부분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안광을 넣어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눈빛 같은 디테일을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보통은 배색 후 바로 부위별 디테일을 들어가는데 이번엔 멀티플라이 레이어에서 덩어리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디테일을 들어갈 생각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잡아놓는 게 목적이고요. 덕분에 색감에 대한 고민은 미리 덜어놓게 돼서 빛의 흐름이나 공간감만 잘 살려주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식은 아무래도 다양한 모양의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덩어리를 표현하다 보면 큰 덩어리를 놓칠 때가 있고 큰 덩어리만 표현하다 보면 작은 덩어리를 놓쳐서 그림이 밋밋해지기도 하고요. 각자가 가진 원근감 또한 틀려서 많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처럼 그림이 어두워지기까지 하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중요한 부위는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버리는 카드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기 원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명사인가? 뭐 어쨌건 공간의 깊이감을 위해서 채도 명도를 날려주는 뭐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아주 막말로 이 복실복실한 큰 털 덩어리가 다른 작은 덩어리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수도 있을 만큼 이 그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깃발이 면적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로선. 하지만 처음 언급했다시피 그림자로 인해서 이 부분은 색감이 많이 눌러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더 눈에 잘 띄겠죠. 물론 빛을 받는 부분은 이 방향에서 오게 될 거고, 결국은 여기보다는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될 테지만, 그래도 이 덩어리가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가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완성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정리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털 표현을 한 다음에 깃발을 표현해주고 땅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 부분은 텍스처를 써볼 생각인데요. 구글에서 구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 속성을 소프트라이스로 바꿔주고요. 오파시티를 70 정도로 맞춰주고, 보시다시피 이 텍스처 자체는 평면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입체감 있는 땅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처럼 입체감을 약간 만들어 주고요. 땅의 느낌에 맞춰서 한 텍스처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 장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붙여준 텍스처 위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완료가 되면 뒤쪽 지형도 마찬가지로 텍스처를 입힐 텐데, 다리 부분과 함께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 주고요. 텍스처 방향을 바꿔주면서
반복되는 느낌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역동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서 거친 바람의 느낌과 먼지들을 추가했고요. 비비드 컬러를 여기다가 조금 더 적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하고 싶었던 것들은 거진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작업에서 더 채우기로 하고 더 재밌는 작업으로 돌아올게요.